소의 눈 해부. 소의 눈 해부를 통하여 눈의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 소 눈, 해부 접시, 해부 칼, 해부 가위, 해부 장갑. 먼저 준비한 소의 눈을 관찰합니다. 특히 눈 뒤쪽에 하얀 끈처럼 튀어나와 있는 시신경 부분을 살펴보세요. 해부칼을 이용하여 곡막과 각막이 만나는 지점을 절개합니다. 이때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. 해부가위를 이용하여 눈을 돌리면서 각막 주위를 절개합니다. 이때 너무 깊이 절개하여 수정체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각막을 씻은 뒤 코팅지 위에 놓습니다. 동공을 둘러싸고 있는 홍채를 드러낸 후 코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. 수정체를 분리하여 코팅지 위에 놓습니다. 유리체를 드러내어 코팅지 위에 놓습니다. 눈의 안쪽을 바깥쪽으로 뒤집어 망막, 맥락막, 맹점을 관찰합니다. 푸른빛이 도는 막이 망막이고 그 뒤로 검은색을 띠고 있는 부분이 맥락막입니다. 특히 맹점은 망막 중간에 동그란 홈처럼 생긴 곳입니다. 눈을 다시 뒤집어 시신경을 관찰하고 분리합니다. 맹점 부분을 손으로 누르고 뒤집었을 때 뒷부분의 시신경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분리된 맥락막과 시신경을 각각 코팅지 위에 놓습니다.